재훈의 킬링 클래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월요일 아침인데요. 문필님 어제 일요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말을 굉장히 알차게 보냈어요. 부산 갔다 왔거든요. 와. 태어난 지 3주 된 조카를 보고 왔습니다. 우와, 너무 저 기쁘셨겠다. 아, 제가 사실 이 녀석이 태어나고 나서 매일매일 이 녀석 생각해서 하루도 벗어난 날이 없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얼굴을 보고 나니까 큰일 났어요. 계속 왜요? 눈에서 아른아른 거려서. 네. 예, 참 세상이 어떻게 보면 험하고 또 우울한데 그래도 생명은 태어나고 그래서 또 미래는 또 있는 거고. 그죠? 근데요, 그 생명의 네. 신비라는 게요. 네. 희한한 게요. 그 아이가 절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니고 뭘 해준 게 아니에요. 근데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웃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사람이란 게 다 연결되어 있나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죽은 그 내가 이름도 모르는 어느 사람을 위해서 울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인간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저 종은 바로 너를 위해 울리는 것이다. 야. 근데 거꾸로 누군가 태어나고 이렇게 웃어주고 네. 그럴 때 우리 같이 즐거운 거 그런 인간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인류의 운명과 내 개인의 어떤 운명 그게 또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왜 우리 모두가 태어났을 때 사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쁜 존재였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들 모두는 다 소중한 존재예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해야죠. 나도 소중하고 우리 문피디님도 소중하고.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예요. 예, 예, 예. 네. 예. 다 모두들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상당수 90% 이상이 불행한데도 그냥 돈밖에 버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그들은 예, 희한해요. 저희와 DNA가 다르대요. 그래요? 네. 난 걱정돼요. 왜요? 인류가 그런 식으로 진화해서 나쁜 쪽으로 진화할까 봐. 에이, 그쪽은 열성인자라서 오. 그게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네. 아멘. 할렐루야. 나무갈색 모자. 네. 문피디님의 아주 희망을 주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영화 글루미 썬데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음악을 좀 들었는데요. 네. 글루미 썬데이의 다른 곡이 또 나오죠? 아니, 제가요. 사실 글루미 썬데이 얘기를 했던 네. 이유는 네. 금요일날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그 글루미 썬데이 타이틀. 네. 예. 저는 그 곡만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네. 드린 거였는데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더라고요. 무슨 음악을 이렇게 많이 골라내셨어요. 저는 영화를 음악을 골라내기 위해서 영화를 봤으니까.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레스토랑의 네. 피아노에서 주인공이 연주를 하는 곡이 하나 또 있죠. 쇼팽의 군대 폴로네즈. 폴로네즈는 이제 폴란드 민속춤을 주제로 만든 곡인데요. 네. 쇼팽이 독립된 예술 형식으로 이렇게 승화시켰죠. 그 러시아의 침략과 핍박을 받은 이제 폴란드 민족의 어떤 자존심이랄까? 그 고귀함. 이제 그걸 노래한 건데 영화에서는 이제 헝가리가 독일, 나치 독일 침략을 받잖아요. 네. 그것도 연관되는 어떤 국력은 혹시 약할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아름다움과 자존심이 있는 그런 나라다.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곡인데요. 쇼팽의 폴로네즈 중에 가장 당당하고 화려한 곡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요. 군대 폴로네즈.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아르투어 루빈슈타인의 연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분명히 굴루미 선데이 좋아해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음악 들은 기억이 없어요. 저는 뭘까요? 이 음악이 짧게 나왔어요. 지금은 다 들으셨는데 그 영화에서는 뭐 10초, 20초 그 정도밖에 안 나왔죠. 아... 그래서 휙 지나가니까 뭐 못 들을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휙휙 지나갔는데 어떻게 찾으셨어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악을 찾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귀를 그냥 두 배로 열어서 이제 막 영화를 봤으니까 사실죠. 아, 그러면은 조금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왜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살짝 피곤해지잖아요. 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야가 갖고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일요일 아침에 저 그냥 이불 속에 있는 채로 영화를 보면서 네. 들었어요. 예, 좋더군요. 예, 쇼팽의 군대 폴로네이즈 글루미 선데이에 잠깐 나왔던 거를 이제 다 들어보셨습니다.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이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곡 또 하나. 헝가리의 이제 나치 군대가 진입하는 장면이 흑백 자료화면으로 나오는데 네. 그때 울려 퍼지는 음악이 있어요. 보통 나치 하면 이제 바그너 음악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죠. 나치가 뭐 자기네 체제 선전용으로 그다음에 자기네가 우월하다, 아리안족이 우월하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베토벤, 바하, 뭐 모차르트를 막 이용을 했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리스트의 교향시 전주곡이 나옵니다. 리스트가 헝가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골랐을까요? 근데 그 전주곡이라는 거의 주요 주제 대목들이 바그너를 예견케 할 정도로 아주 우렁차고 당당하고 화려합니다. 네, 여기서 전주곡이라는 거는 뭐 오페라의 전주곡이나 뭐 쇼팽의 전주곡처럼 무슨 바하의 프렐루드나 쇼팽의 프렐루드처럼 무슨 기악 독주곡 형식이 아니고요. 네. 곡의 제목이에요. 고유명사. 아, 제목을 전주곡이라고 예. 지은 거예요? 네. 삶은 죽음의 전주곡에 불과하다. 뭐 그런 아주 저 염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향시인데요. 주제 부분만 좀 들어보실까요? 리스트가 굉장히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중년 이후에는 신부님이 됐죠? 네.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분인데 결론이 삶은 죽음의 전주곡이다. 들어보실까요? 베토벤이 아홉 곡의 교향곡, 특히 마지막 그 환희송가까지 남기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낭만주의 초기 때는 베토벤의 교향곡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그래서 리스트는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있는 그 문학이 덧붙여진 교향시로 이제 넘어간 거고요. 뭐 바그너는 이제 교향곡은 끝났으니 이제 교향곡과 오페라를 종합한 어떤 새로운 악극 그걸 이제 개척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교향곡을 계속 만들었던 브람스 같은 사람은 한 곡 만들으라고 20년 동안 고심을 하고 베토벤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서 근데 아무도 넘지는 못했고 베토벤 곡은 베토벤 곡일 뿐이고 브람스는 브람스일 뿐이고 각자 이제 색깔과 맛이 다른 그런 낭만적인 어떤 열매들을 맺은 거죠. 그 중에 리스트는 이제 피아노의 귀재다. 이제 정말 그 매니저를 그 대동해서 저 연주 여행을 다닌 최초의 음악가 아주 화려한 피아니스트였는데 이런 멋진 관현악 곡도 썼어요. 리스트의 교향시 삶은 죽음의 전주곡이다. 뭐 그런 표제를 달고 있는 전주곡. 네, 끝부분 이제 들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는 순간을 영화 쇼생크 탈출처럼 감동적으로 묘사한 영화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쇼생크 탈출하면은 그 자유에 대한 영화라고 처음에는 주제를 그렇게 잡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가요?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너무 희한한 게요. 이 영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의 의미로 바로 이어져요. 음악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영화로 탈바꿈이 된 것 같아요. 이 음악이 자유를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예. 음악을 기가 막히게 선곡을 잘한 것이고 또 그 순간 묘사가 너무너무 리얼하면서도 강렬하게 잘 돼 있어요. 이 음악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그 영화에서도 모건 프리만인가요? 노래를 들은 순간을 묘사를 하는데 이름은 모르지만 뭐 두 이탈리아 여자가 부른 노래가 울려 퍼진 순간만큼은 자유를 느꼈다. 그런데 이 모건 프리만은 음악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영화에 나오는 재소자들 중에서 클래식 음악을 평소에 자주 듣다 온 사람은 없죠.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메마른 영혼, 굶주린 마음에 음악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잘 흡수되죠.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동안 이 사람들은 이제 교도소 담을 훌쩍 뛰어넘어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영화에서 앤디, 그러니까 팀 로빈스가 연기했는데 앤디가 교도소 운동장에 틀어놓은 음악은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3막에 나오는 이중창 산들바람의 노래입니다. 바람둥이 백작을 유인하기 위해서 백작 부인이 편지를 구술하고 하녀 수잔나가 받아쓰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 산들바람의 노래는 편지 이중창이라고도 하죠. 네. 네. 탱곰님이 청해 주신 곡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 이중창. 그 영화에서는 뭐 두 이탈리아 여자가 불렀다 뭐 그러는데요. 가사가 이탈리아 말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실제로 부른 사람은 독일의 군들라야노비츠, 그다음에 스위스의 에리트 마티스입니다. 네, 영화에 나오는 바로 그 두 사람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단순한 3박자 리듬이죠. 따다라라라란다. 이렇게 단순한 멜로디로 이렇게 섬세한 감정을 노래한 모차르트는 정말 좋은 음악가입니다. 마치 그 영화에서 이 음악이 나올 때의 느낌과요. 네. 매일 아침 토스트에서 킬링 클래식을 만날 때 우리 청취자들의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클래식에 조예가 깊은 분도 있지만 사실 저는 클래식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킬링 클래식만 들으면 그렇게 네.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저도 사실 그 문외한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에이, 겸손. 예. 그래서 네. 예, 아마 이 쇼생크 탈출을 다시 보신다면 네. 우리 킬링 클래식 애청자분들은 더 감정이 입이 잘 되지 않을까. 예, 그렇죠. 예. 저는 아무튼 최근에 뭐 음악 공부를 나름대로 좀 하다가 이제 클래식 제일주의 그거는 버렸어요. 버렸는데 여전히 저한테는 제일 좋긴 해요. 근데 클래식도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네. 네. 그 뭐 우리가 영원히 뭐 동경하고 그냥 뭐 컴플렉스를 가져야 될 뭐 고상하고 거룩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클래식 모른다고 뭐 초조해하거나 부끄러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이렇게 단순한 클래식 이 팝송보다 더 단순하잖아요. 듣고 좋다고 느끼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더 좋아하시는 것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유로워야죠. 이 모차르트 이 단순한 이중창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듣는 분들도 자유로워져야죠. 이채훈의 킬링 클래식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저도 자유로워집니다. 네. 네.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이제 편지 이중창 산들바람이 노래를 들으셨는데요. 이 오페라가 초연된 1786년은 프랑스 혁명 일어나기 3년 전이죠. 그렇죠. 1789년도에 네. 그렇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네. 그 당시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호화스러운 뭐 생활을 한 건 물론이고요. 프랑스 인구의 2%에 불과한 성직자 귀족은 이제 세금도 안 내고 부를 독점했죠. 하지만 나머지 98%에 해당하는 평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가난했고 또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보마르시의 원작에는 이런 대사가 나오죠. 당신들 대영주는 신분, 재산, 지위를 자랑스러워하죠. 그러나 태어날 때 겪은 고통을 빼고 당신들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게 도대체 무엇이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모차르트와 그 대본 작가 다폰테는 이 작품을 오페라로 만들면서 황제를 설득하죠. 이거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사랑 얘기다. 설득을 해서 허락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죠. 하지만 조금 전에 그 대사, 귀족들을 질타하는 그 대사는 피가로 결혼 이 오페라 사막에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걸 들은 황제나 귀족들이 심기가 불편했겠죠. 아우 그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네. 예, 양심이 있다면. 예, 뭐 양심이 없어도 듣기 싫죠. 심기가 불편했던 탓인지 음악이 조금 당시 기준으로는 어렵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뷔엔에서 9번 공연하고 막을 내렸죠. 그래서 한동안 뭐 잊혀졌다가 모차르트 사후에 부인이 여기저기서 몇 번 이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100년 가까이 잊혀졌다가 20세기 초에 구스타프 말러가 이제 재연하면서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오페라 중에서 가장 자주 공연되고 널리 사랑받는 그런 작품이 됐죠. 그래서 이 작품은 그 하인과 주인, 뭐 귀족과 평민, 이제 평등해질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모차르트는 이른바 시민민주주의 혁명과 함께 최초의 자유음악가로 활약한 작곡가가 됐고요. 작곡가 이건영 선생님, 네. 음악이론가시기도 하고 작곡가이신데 이분이 이제 현대음악에 대한 책을 쓰셨거든요. 이건영 선생님이 쓴 책의 첫 장이 모차르트예요. 현대음악. 옛날 음악이 아니라 요즘 음악처럼 들리는 것 중에서 최초의 음악이 모차르트인 거죠. 그러고 보면은 모차르트는 참 진보적인 사람이었나 그렇죠. 봐요. 그렇죠. 예, 예. 예. 그 프리메이슨에서 자유평등 우회 그걸 이제 열렬히 옹호하기도 했고 실제로 뭐 우리 킬링 클래식에서도 들었는데요. 그 무기를 녹여서 쟁기를 만들자. 성차별, 인종차별을 폐지하자. 그런 걸 직접 노래도 했죠. 시민민주주의 혁명, 뭐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뭐 우리가 아직도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공산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됐었는데 이게 좀 관료화되면서 타락. 했고 이게 진정한 뭐 평등 사회가 아니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결국은 뭐 이 시민민주주의 사회, 막스주의에서는 뭐 부르주아 독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이런 시민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 시민민주주의 사회의 최초의 작곡가인 거죠. 그래서 요즘 음악으로 들리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그러니까 여전히 네. 사실 시민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그 거죠.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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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장 혁명적인 작품이기도 이제 한 건데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런 정치적인 거는 이제 좀 그 잘 이제 사랑과 용서와 화해
그 메시지 속에 잘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죠. 그리고 휘가레겨라는 음악은 절대로 전투적이지 않고요. 레미제라블은 좀 전투적인 음악이 나오죠, 그죠? 레미제라블. 네. 근데 이거는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 음악으로 가득 차 있죠. 특히 이제 1막과 3막의 아주 짧은 합창이 나오는데요. 이 합창은 색깔로 치면 희디흰 아주 순결한 색깔 그리고 빨간 장미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고결하고 깨끗한 음악이에요. 1막 합창 그 백작님에게 농민들이 꽃을 바쳐요. 근데 백작은 알다시피 새 신부 수잔나를 유혹해서 첫날 밤을 보내려고 네. 신랑 대신 먼저 초야권을 행사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바람둥이죠. 자기 잘못, 지 눈에 대들 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음 봐갖고 누구든지 그렇죠. 잘못한 사람은 다 처벌하려고 그러고 이런 백작에게 이제 농민들이 이제 꽃을 바치면서 이 백작님의 순결한 마음에서 깨끗한 꽃이 피어날 거야 라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은 야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음악은 정말 순결해요. 짧은 합창이니까 들어보실까요? 휘가레의 결혼 1막에 나오는 농민들의 합창 백작님께 꽃을 바치자 순결한 그의 가슴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거야 라고 세게 야지를 놓는 그런 대목이고 어떤 연출에서는 그 농민들이 꽃을 바치려다가 백작 얼굴을 보고 팍 그러면서 꽃을 딱 받아 팍 집어던지더라고 굉장히 위트 있고 네. 풍자적인 그런 네. 장면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비슷한 짧은 합창이 3막에도 나오거든요. 3막에서는 백작 부인께 꽃을 바치자. 오. 네. 근데 백작 부인은 그 처녀 시절에는 백작이 이제 이 로지나를 이제 유혹하려고 온갖 달콤한 말을 다 속삭이죠. 아, 들으신 그 산들바람 노래도 사실은 결혼 전에 두 사람이 데이트를 했던 그 나무 아래 그 산들바람 부는 어떤 그 풍경 이제 그걸 묘사한 거죠. 그랬었는데 이제 결혼 후에는 이제 백작이 뭔가 바람길을 다 드러내고 탐욕스럽게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집적거리고 그 백작 부인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속상하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잔나와 백작 부인이 연합을 해서 오. 백작을 올가미에 탁 가둔 다음에 꼼짝 못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화해를 하는 이제 그런 오페라인데요. 정말 슬프고 외로운 백작 부인을 농민들이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아주 따뜻한 합창이죠. 이 합창도 아주 희디흰 순결한 색깔이에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역시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맞는 말씀인데. 예. 아, 그 백작의 대항에서 사실 백작 부인 혼자서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에. 네. 네. 민중들이 백작 부인을 이제 지지하고 위로해주고 그렇죠. 백작 부인은 네. 사과를 받아낸 다음에 용서해주고 다 같이 화해를 한다. 세상도 참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런데 네, 네. 조금 전에 들으신 그 백작 부인을 위로하는 농민들이 합창, 요거를 농민들이 부를 때 거기 꼬마 바람둥이, 사춘기 소년, 케루비노가 살짝 끼어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게 이 오페라의 감초처럼 재밌어요, 케루비노가. 이 오페라에서는 여자, 메소소프라노, 여성이 이제 남자의 옷을 입고 이제 출연을 하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케루비노가 여자 옷을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 옷을 입고 나온 것인데 저 드라마상으로는 남자가 여장을 한 거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백작 부인한테 또 접근해 보려고. 이 꼬마 바람둥이. 네. 그러니까 백작 부인을 이제 사모하는데 요게 백작한테 들키죠. 그러니까 이제 백작이 케루비노 이놈 너는 군대 가라 군대. 그때 이제 군대 가면 잘못하면 죽거든요. 터키랑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피가로가 볼 때도 케루비노가 좀 못마땅하죠. 자꾸 저 자기 약혼자한테도 집착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바람둥이니까. 예, 그러니까 사내 애들이 바람기가 좀 있는 자들이 많죠. 그래서 백작도 바람기가 있고 이 어린 놈이 케루비노 얘도 바람기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로 쫓겨나게 되니까 피가로가 거쌤통이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나비야 더 이상 날지 못하리. 그러니까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자를 불안하게 하는 이 나비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날 수가 없다. 너는 군인이 돼서 칼 차고 모자 쓰고 명예에 살지만 돈은 하나도 못 버는 그런 군인이 될 거다. 라고 이제 용용 죽겠지 부르는 노래예요. 나비야 날지 못하리. 그런데 이 가사가 중의적인 거죠. 케루비노한테 이제 쌤통이다 하고 이제 약을 올리지만 그 자리에 있는 백작을 야유하는 것도 되죠. 너는 더 이상 날지 못할 것이다. 너 귀족이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그런 걸 읽어내는 게 오페라 보는 재미이기도 하죠. 그럼 머리가 나쁘면 오페라 이해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제가 먹고 살죠.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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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1막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 피가로의 아리아, Non più andrai, 더 이상 날지 못하리, 세사레 세피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